소개시켜주지 말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. 뭐. 내가 한 번 진짜 이제 여자친구한테 우리 집에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우리 집으로 좀 가자고 했어요. 근데 나를 신고해가지고 경찰서 갔잖아요. 아니 어떻게 했길래 신고를 해? 안 가는 애들이 있어. 어떻게 했길래 그래. 여자친구 이름이 혜랑이었거든요. 혜랑이. 어. 그래서 혜랑아. It's alright. 왜 그러거든? 춤이잖아. 뭘 가려? 언제 이랬어? 뭘 가려? 춤이잖아. 아니 가려서 씻어라 좀 진짜. 어? 야 비뇨기과 가보래. 양다리 씨가. 아 그 어? 춤은 2PM의 춤을 이런 식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. 진짜 기분 나쁩니다. 너 때문에 그런 거지. 댄스. 근데 그때 그 혜랑이라는 친구는 가기 싫었나 보지. 근데 이 중에서는 혹시 저희가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? 있을까? 설마 그럼 이상준 씨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?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상준 씨 마음에 남경님님 제가 우리 집으로 가자면 갈 겁니까? 어 간대 핫한다 핫한다. 그러면은 이거는 남경님님에게만 드리는 영상입니다. 남경님 이름도 어려운 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마. 다른 사람들 보지 마. 어 오케이. 경님님만 봐. 어 남경님 씨한테만. 다운 받아서 핸드폰 액정하면 해놔요. 어머 경님아. It's alright. 야 어딜 잡아? 얼굴 잡아? 어딜 잡아? 나 미치겠어. 아니 얼굴이 인서트를 따 어디 인서트를 따는 거야 지금? 이거 방송 사고야. 아 나 미치겠다. 사이코러스.